Hello to the world! Wow, 나 오늘도 좀 활기차게 이렇게 리액션 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는데 네. 오늘도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. 이분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바로 설명해 주시죠. 바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신곡 Slide Away. 제가 이 노래를 나왔다고 해서 살짝 이 노래는 어떤 컨셉인가 찾아봤는데 약간 마일리 사이러스가 아 저도 몰랐는데 결혼을 했다가 뭐 네. 이혼을 하면서 뭐 아픔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노래로 만들었다 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자세한 내막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럼 바로 마일리 사이러스의 Slide Away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 Lead Action. Slide away. Slide away. Alexander Morse. Oh. 뭐야, 윤미래 목소리 같지 않아요? 오, 처음에. 남들은 노는데 뭔가 되게 지루해 보이잖아요. 네. 글쎄요, 대충 제가 전 지금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 대충 내용은 뭐 전에는 정말 천국 같았고 되게 막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뭐 다 먼지로 변했고 이제는 다 보내줄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근데 이제 중간 후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. 그 위스키랑 필이 필요 없다, 그러니까 위스키랑 약이 필요 없다. 그래서 혹시 이거와 좀 연관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아, 저도 근데 그걸 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아, 이게 근데 의혹이에요, 그냥. 마일리 사이러스가 이혼한 이유가 무슨 네. 마약과 술에 대해 연관됐을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었었고 그래서 뭐 정확한 솔직히 이유는 저희가 막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이거는 누군가한테 되게 센스티브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막 아, 정확히 못 말하겠지만 진짜 좀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계속 그럼 들어보도록 맞아요. 하겠습니다. 노래가 잔잔따리? 네. time to let it go. Oh.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상이랑 좀 맞는 게 파티 시끌벅적한 파티가 끝난 후에 해탈. 그 현자 타임 느낌으로. 아, 전반적으로 다 쓸쓸하다. 노래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안타깝네. 뭔가 다 질린 듯한 표정이 있네. 오우, 방금 봤죠? 진짜 영화에서 보던 그 파티 장면이 나오는 듯한. 남자 발 아픈 건가 그러면? 아, 이유를 알고 싶은데 또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. 알아도 못 말할 것 같지 않아요? 꼭? 네.
나라 이름 표정인데. 어 진짜. 그리고 주위가 이렇게 막 파티하면서 산만하니까 더 그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. 다 무신경하고 다 즐겁지 않고 행복감이란 1도 없는 듯한 표정. 어 낙관 좀 노래 질라 그래. 울지 마요. 오 집중했어요. 자 마일리 사이러스의 슬라이드 어웨이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? 진짜 그 비디오나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가 허탈감? 뭔가를 잃고 나서의 허탈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좀 어떻게 한편으로는 멋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사실 네. 아티스트가 사람이잖아요 아티스트도. 근데 네. 이제 그 자신의 아픔을 혹은 자신의 진짜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유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마일리 사이러스도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들고 네. 또 만약에 그냥 문제로만 인식했을 때 사실 이혼이라는 거나 뭐 결별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한쪽만 얘기 들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네. 뭐 그 이유는 마일리 사이러스랑 그분이랑의 문제에서 뭔가 안 맞았던 게 있으니까 갔을 텐데 좀 마일리 사이러스가 만약 이 비디오 같은 지금 기분이라면 빨리 다시 취업 해가지고 좀 네. 일상생활이 행복감으로 가득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. Hey there friend, I heard that you were feeling kind of sad and blue and I was hoping I could make you smile because you were such a superstar.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노래로만 유추해 본다면은 뭐 술과 뭐 약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. 아니면 또 비디오로만 본다면은 뭐 바람 문제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. 자세히는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진짜 아 모르겠어요. 요즘 뭐 이별 노래도 많이 했고 이렇게 또 마일리 사이러스가 이런 슬라이드 어웨이라는 노래로 약간 자신의 상실감 또 혹은 슬픈 감정을 저희한테 전달해 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도 조금 요즘은 살짝 처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그럴 때가 있죠 가끔. 아 좀 신나는 노래 좀 빡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카디비나 느낌이나 좀 빠빠빠빠 막 트월크송 막 나오고 막 메간띠 한번 해. 아 메간띠도 괜찮죠. 그런 노래들 요새 바라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저도 누구랑 언급은 안 할 테지만 진짜 이런 상실감 혹은 힘든 시간 때문에 저한테 뭐 카운셀러를 받고 싶어하는 구독자님들도 있었어요. 오, 네, 뭐 DM 같은 걸로. 근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게 너무나 의견들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또 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이 사람도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다르니까 그 문제가 좁혀지지 않더라고요. 근데 뭐 그냥 좀 그런 문제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그 삶이 지옥 같다면 헤어져야겠지만 뭐 그 사람이랑 헤어진 순간 그 다음이 지옥 같을 것 같으면은 좀 더 이해심 있게 서로의 의견을 좀 알아가면서 좀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모두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합시다. 릿 캠페인. 자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예. 오늘 또 이렇게 좀 아름답지만 좀 슬픈 노래 들으면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과 If you guys like this video, press like, press subscribe, and alarming please. 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한 가지 전해드릴 거는 이제 뭐 내일부터 한 3-4일간은 사실 한국은 Thanksgiving Day예요. 네, 추석이라고 Korean version of Thanksgiving Day인데 yeah. 이 친구는 가족 여행을 맞아요. 가게 되고 저는 이제 친구들과 금요일부터 여행을 가게 되는데 아마 이 친구가 라이브를 킬 겁니다. 뭐 혼자 약간 음주 라이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또 명색이 CM도 빈지 드링커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술을 마시는지 이 미친놈은 도대체 술 마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실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알람 please. 알라밍 네. 오케이.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 Lit action.